도인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심리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초 도인축방이라고 합니다. 원문 수친양로석 칠행기 심통무시 왕왕발동 불능식 도인이량 거피점 점연 수도취즉 청량미사합 도연 이도인즉 자죽 공심식지 상복 재랭운중 번역문 수친양로서에 이르기를 냉기를 치료하고 가슴 통증이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일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을 치료한다고 했다. 도인 두냥을 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갈아 물에 일어 즙을 취한다. 청량미 사옥을 잃어 가라 도인즙과 같이 끓여 죽을 쓴다. 공복에 먹는다. 늘 복용하면 냉을 제거하고 중추를 따뜻하게 한다. 조리법 1. 도인 도냥의 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갈아 물에 잃어 즙을 취한다. 2. 청량미 사옥을 잃어 갈아 도인즙과 같이 끓여 죽을 쓴다. 입니다.